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유적지 얘기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유적지. 아까 여기 보여줬던 하회 마을이 있죠. 여기 하회 마을은요, 진짜 그 강이 마을을 완전히 그 끼고 돈다고 해가지고 그 하회라고 이제 그 부르는 지역이에요. 안동역하고 안동터미널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면 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주민들은 진짜 그 버스 그 안에까지 그 들어가도 되는데, 일반 관광객들은 장터에서 내려서 이제 매표소를 가서 그 표를 구매를 하고 마을로 들어가는 그 무료 셔틀버스를 또 타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로 마을 안으로 들어간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마을하고 장터가 이제 약간 언덕길이 하나 있어요. 그 사이로 분리가 돼 있고, 나루터에서 강을 건너가면 그 화천서원, 뭐 부용이 있고 절벽 정상에 부용대가 있고, 이제 하회 마을에서 병산서원으로 가는 그 산책로가 좀 있긴 하는데, 이제 걸어갔다 오면 1시간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하회 마을은요, 진짜 이런 전통 마을이에요. 제가 한 번은 가봤는데, 뭐냐, 진짜로 여기 뭐냐, 막 초가집 있고요. 아마 주막도 있을 거예요. 주막도 있어가지고 술도 마실 수 있을 거야. 막걸리도 마실 수 있을 건데, 너무 이제 피곤해가지고 아마 제가 컨디션 안 좋고 돈도 별로 없어서 아마 이번엔 가서 술 마시진 않을 것 같아요. 몸이 막 으슬으슬한다. 빨리 오늘 방송 끝내고 좀 쉬어야 되겠어. 올릴지 말지는 좀그 상황 봐서 결정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병산서원이 있어요. 이제 병산서원은 여기죠. 이제 하회마을 근처에 있는데, 여기는 서해 유성룡하고 관계가 있는 서원이에요. 그 이제 아무래도 여기 유성룡하고 관계가 있는 서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흥선대원군이 조선 말기에 그 서원 철폐령을 내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고요. 사적 제260호이고, 원래 풍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동에는 풍산이라는 고장이 있어요. 여기에 풍악서당이 있었는데, 선조 시대 초기에 유성룡이 이곳으로 옮겨 서당을 옮겨와서 서원으로 확대를 해요. 그래서 1614년에는 병산서당이 됐고, 그리고 철종 시대 때 서원으로 사익이 됐어요. 이 사익이라는 말은요, 높으신 분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고종 5년에 서원 철폐령이 떨어졌을 때에도 가치 있는 서원 47곳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 47곳이라는 그 기준이요, 왕의 인정을 받은 서원, 그러니까 뭐 현판 같은 게그 왕이 직접 쓴 글씨라든지, 아니면 그 누군가가 그 명필이 그 써준 글씨라든지, 그 한석봉의 글씨도 있잖아요, 한옥. 뭐 그런 것처럼. 그렇고, 뭐 1900 그 1900년대 일제 강점기에 대대적으로 보수가 행해졌던 서당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드디어 얼마 전까지 1000원짜리 국권의 그 뒷면에 있었던 도산서원을 하도록 할게요. 도산서원. 원래 잠깐만요.
원래 도산성어는 그 태계 이황이 이제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을 그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배우러 오겠다는 사람들을 무작정 안 돼, 자리 없어 뭐 이렇게 내보내는 것도 도리가 아닌 듯 해가지고 그큰 서당을 짓자.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고 도산서당이라고 붙었고, 나중에 이제 퇴계가 죽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퇴계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좀더그 서당 옆에다가 건물을 좀더 크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선조가 도산서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도산서원이라 이름을 붙였고요. 1575년에 역시 한석봉의 글씨로 된 현판을 받았어요. 왕이 직접 그 내려준 글을 갖다가 한석봉이 좀 옮겨 쓴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때에도 이제 왕이 오히려 그 현판을 줬기 때문에 사익서원이라고 해가지고 정리 대상에서 빠졌어요. 무조건 그 사익서원이 갑인 거야. 높으신 분들의 지원을 받는 선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진 없는데 그 영주 소수서원이 있어요. 소수서원 사진은 없고요. 여기 그 영주 선비촌이거든요, 여기가. 그 옆에 있어요. 소수서원의 터는 원래 그 쑥수사라는 이름의 사찰이 있었대요. 사찰이 있었는데, 이제 서원 입구에요. 현재까지 그 4m 높이의 그 당간 지주가 있어요. 당간 지주가 있고, 1543년 중종 38년에 풍기군수로 부임했던 주세붕이 이제 자기가 원래 그 안양의 그 팬이래요. 그 주세붕이 그 안양 선생이 그 팬이어가지고 완전히 그 여기를 골수처럼 뭔가 섬기고 싶어진 거야. 그래서 그 원래 그 자기 서울에 그 종갓집 있잖아요. 거기서 그 거기다 모셔놨던 안양의 그 영정까지 갖고 와가지고 그 서원에다 모셔놓고, 그래서 여기 이제 백운동 서당이라는 이름을 거쳐서 백운동 서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안향의 후손인 그 안현이 그 경상도 관찰사를 부임했고, 당시 퇴계도 풍기군수로 부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상도 관찰사 심통원을 통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명종이 그래, 알수 없어, 아니 어쩔 수가 없구나 해가지고 명종이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직접 붙여줬고, 뭐냐, 정원도 10명에서 30명으로 크게 늘었죠. 그 다음에 이제 풍기군수였던 이황이 여기 이제 규칙을 정해요. 학업에 대한 규칙 당연히 있어요. 그 지금 아프리카 TV처럼 저는 뭐 딱히 뭐 자습 시간에 뭐그 불안함을 주고 싶진 않아요. 불안함을 주고 싶지 않고, 하여간 덕목이 있고요. 과거를 보기 위해서, 과거 그러니까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 과거에만 한눈을 팔거나 그 뭐냐 미풍양소가 아니면 그만 30세가 아니더라도 그 즉각 퇴원 조치가 돼요. 그리고 의병장들도 여기서 은근히 많이 배출이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갈 곳이 이 부석사예요. 자, 이 부석사는요, 글쎄 이제 답사 마지막 날에 갔었거든요, 그날. 그 소백산 국립공원 그 산지기에 있는 그 봉황산에 있어요. 봉황산에 있고요. 676년, 문무왕 16년에
이제 당나라에 유학 갔다 온그 유명한 의상대사가 세웠던 사치래요. 의상대사의 그 대화 알죠? 그 옷만이 반매홈. 옷만이 반매홈 이거. 아, 물을 안 따랐네. 자, 그래서 그 부석사의 그 무량수전 앞에 석등이 국보 17호이고요. 그 무량수전이 국보 18호예요. 현재 한국에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 할수 있죠. 자, 목조 건물이라 할수 있고요. 뭐냐, 영주는 이제 시내버스 집결지가 영주에서 역하고 그 걸어서 이제 20분에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터미널하고 그 시내에도 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석사로 가는 버스가 풍기를 경유를 하긴 해. 풍기를 경유해가지고 소수서원으로 가요. 그리고 사실 이제 풍기역에선 그 뭐냐 바로 앞에까지 가는 그런 버스를 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코레일 철도를 이용해서 여기서 영주에서 이동을 하게 될 경우 거리로는 가까웠을지 모르겠는데 비차가 길어서 사실 저는 비추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양반과 선비의 고장 그 이제 지리편 얘기를 한번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좀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고 해서 오늘 이거 분량은 그냥 올릴지 말지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해보고 좀 결정을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그 이제 뭐냐 야외 촬영이 있다고 했잖아요. 안동하고 영주.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좀 일찍 자도록 할게요. 자, 저 컨디션도 좀안 좋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일찍 쉴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저 오늘 야외에선 제가 방송을 못켤것 같고 방송은 못켤것 같고 대신에 이제 녹화는 좀 가끔씩 조금씩 할 거예요. 녹화 조금씩 하고 사진 좀 많이 찍어서 이따가 제가 갔다 오면 그 뭐냐 촬영 사진 방송 중에 그 보여주는 시간은 아마 방송에서 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그냥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그럼 저 이따 갔다 와서 방송 켤게요. 자, 저 이따가 그 버스 탈 때쯤에 좀 심심해서 방송 켤 수도 있어요. 아침에 7시 40분 버스거든요. 7시 40분 버스여가지고 좀 심심하면 방송 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봐요. 안녕.